반갑습니다.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시컬펌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볼륨을 주고 그러니까 뿌리를 살려서 이 부분은 약간 지금 좀 짧지만 사이드뱅 식으로 하고 시컬펌, 굵은 시컬펌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모발이 염색 모발이에요. 그래서 손상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하고 10분 방치했다가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한 다음에 아주 간단한 요즘에 핫 이슈죠. 피카의 미친년아 파워 소프팅을 가르쳐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일단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해서 나온 상태에서 모발에 수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저는 C3에다가 네, C3 피카의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넣으신 다음에 예, 바로 그냥 도포하겠습니다. 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예, 펌제를 넉넉히 도포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제가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하고 C3 믹스해서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파워 소프닝 미친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C3로 했더니 예, 어때요? 많이 늘어지죠? 네, 그렇지만 머리는 단단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의 C1, pH 9.5짜리예요. pH 9.5, 그러니까 간곱슬용 펌제죠. 거기에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네, 이렇게 믹스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연화 보시면서 쉽게 연화 보세요.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자, C3로 1차 연화 후에 저는 pH 9.5짜리 네, 간곱슬 펌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머리는 염색으로 인해서 손상이 된 모발이거든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하겠습니다. 어때요? 윤기가 막 올라오면서 색깔도 예뻐지죠? 거기에 모발도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pH 9.5짜리가 들어간다면 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의 연화는 쉽습니다. 파워 소프팅 네, 미친 연화 9.5짜리로 연화 보고 있습니다. 5분 뒤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물이 없이 와,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매력적인 마력적인
떠주시고요. 자, 피카의 13mm 위에서 아래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숨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글러브가 45도.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 다음에 또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빼주시면 뿌리가 많이 살아요. 13mm 되면. 피카의 장점은 더블입니다. 자, 17mm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의 트리플입니다. 피카의 트리플.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요. 자, 피카의 32mm예요. 32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45도. 자, 이 상태에서 90도 됐습니다. 자, 우리 피카의 장점이죠. 예, 자랑. 덮개 아이롱을 딱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놓으신 다음에, 예, 피카의 트리플, 예, 볼륨 주는 거예요. 자, 피카의 덮개 아이롱은요, 여러 개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시면 끄뜸을 들이신 다음에 다려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바퀴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32mm가 나와요. 그런데 32mm, 오늘 32mm로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C컬 펌. 예, 어떠세요? 예, 도넛츠, 예쁜 도넛츠가 생겼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는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일반 원권, 짧은 원권은 다섯 파팅으로 나누는데요. 피카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움직이겠습니다. 일단 우측 파트 먼저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놓으시고요. 너무너무 쉽게 자랄 수 있어요. 예쁘게. 자, 일단 22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수분 한번 이렇게 건조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수분이 많이 남아있죠? 네, 이렇게 끝까지 천천히, 네,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 예, 네, 자, 와인딩. C컬 펌 할 거예요. 굵은 C컬 펌 22mm입니다. 네, 여기서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이렇게 하니까 어떡해요? 그냥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요. 이번엔 어떡해요? 돌돌돌이에요. 돌돌돌. 자, 두 번. 자, 놓으시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셔서 수분이 건조되면, 벌써 다 건조됐죠? 네, 옆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32mm입니다. 22mm 하신 다음에 저는 32mm로 다시 한번, 네, 두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우측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럼 수분이 건조되고 있죠? 네, 수분이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저희 피카는 첫 뜸이 없거든요. 천천히. 자, 근데 층이 있으니까, 질감 처리해서 층이 있으니까 천천히. 여기도 2초, 여기도 2초. 2초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카의 이 원권 아이롱은 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원장님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빠지는 건 어떻게 해요?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네, 벌써 다 됐네요. 시컬이라. 네,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예, 두 판넬로 나눠서 자, 밑부분에 자, 끝부분에 수분이 날아가야 되겠죠? 여기 끝까지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mm예요. 22mm를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이 부분은 첫 뜸은 아니에요. 자, 머리카락하고 빗사이 속으로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들이 톡톡톡 튀어하고 올라오고 있죠?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질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층이 많겠죠? 네, 그래서 뜸을 줄이면서 천천히 네, 자, 들어갔어요. 여기서 더 이상 S컬이 아니라 C컬 펌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돌돌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수분 건조, 뭐 윤기. 네. 와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네, 32mm.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빗을 딱 이렇게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대세요. 진짜 획기적이에요. 32mm. 네, 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조금 수분 기다리시면 수분이 건조되거든요. 이건 첫 뜸이 아니라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끝이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건조가 안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린 상태에서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또 한번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죠? 네. C컬 펌을 할 거예요. 네. 자,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벌써 다 건조됐네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32mm예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제 쉽죠? 피카 아이롱 굉장히 쉽게 빨리 와인딩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롱머리에서도 저희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와인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건 빼주시면 되겠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두 바퀴. 자,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와인딩이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하셔서 C컬이에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한 후에 타올로 제가 샴푸하고 나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네, 물만 건조했거든요. 32mm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나왔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따뜻한 바람, 찬바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건조했습니다. 어느 정도 건조하신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네, 어때요? 32mm 예쁘죠?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